최고위 발언이 많이 아침부터 기사에 나오고 있던데 우리 곽동 선생님 오늘 최고위원 발언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다른 것보다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예산안이 많다 적다 뭐 하는데 비정한 이게 거의 40조 가까이를 깎았습니다. 정확히 워딩은 윤석열의 예산안 참 비정하다. 네. 참 비정하죠. 이 비정하다, 비열하다 뭐 이런 단어들은 영화 제목으로나 쓰일 줄 알았는데 비열한 거리, 조윤성 씨가 나왔던 영화의 비정한 예산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이재명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 지역화폐 예산 30조를 모두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카드 회사들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이끌고 나갔던 것이고 거기에 반지하 살면서 뭐 오세훈은 반지하 못 살게 하겠다라고 입은 떠드는데 관련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예산들이 네네. 다 깎여 나갔습니다. 이건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입니다. 우리 노동현 선배님은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거 최고의 발언했어요? 뭐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준석이 한때 세대 포위론으로 프레임을 짜서 대선에 임했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 청년들하고 어르신들이 꽤 찍었었습니다. 윤석열을. 근데 첫 예산을 어떻게 짜놨냐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삭감했고요. 공공노인들 일자리도 감축했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뼈저리게 이번에 각성하셔야 됩니다. 저 이준석이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이준석이 과거에 세대 포위론 해갖고 2030, 6070 해갖고 중간지대에 민주당을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힘당 포위하고 있어요, 이준석이. 대선 끝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고위 발언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예산 쪽으로 이렇게 저 정부가 제출 올해 639조 제출했는데 13년 만이래요. 그 전년도 총 지출보다 감액시킨 게.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하는데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나 민생이 어려울 때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서 좀 사회적 약자라든지 서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은 이미부터 좀 있었고 또 반면에 지금 세수를 40조 정도를 줄인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줄인 것도 뭐 공공 연구 임대주택을 뭐 5.6조 삭감해버리고 지난번에 반지하고 침수됐을 때 사고 났을 때 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홍보 사진 찍어갖고 좀 지탄 대상이었잖아요. 그거에 대안으로 얘기한 게 공공 임대주택인데 실제로 예산은 5.6조를 삭감해 버렸고 5.6천억. 예, 그다음 5조 6천억.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도 30조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이게 좀 심각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노인 청년 예산 다 삭감해 버렸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가 부채가 천조에 달하지만 우리가 취약한 지역에는 취약한 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서 일단 확실히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실히 쓰긴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런 계층과는 다 없애버리고 거꾸로 이제 법인세는 14조 정도 깎아줬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부자 감세시키고 이런 것들로 실제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부자 재벌들 위주로 하면서 말로만 이제 취약계층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들은 전부 그쪽 예산들을 삭감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참 비정한 정부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관심도 없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지금 서울 사시는 분들이나 지역화폐를 안 써보신 분들은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지역화폐를 잘 써요. 되게 네.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냐면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까지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네, 저희 경기도는 그렇더라고요. 한 달에 50만 원까지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충전하냐면 45만 원을 충전을 하면요. 50만 원을 들어오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5만 원을 안 줘서 우리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되게 기뻐해갖고요. 그 5만 원 갖고 마트에서 거의 일주일치의 장을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중소상공과 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골목상권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마트나 이런 마트 말고 동네에 무슨 마트, 뭐 그 무슨 팜스마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거예요. 45만 원만 입고 하면 50만 원을 채워줘요. 소비자는 그렇게 사용자는 혜택을 입는 게 있고 네. 또 판매자 같은 경우는 일반 신용카드를 하게 되면 그 영세하다고 세율도 낮은 게 아닙니다. 수수료 떼가는 게 꽤 그렇죠. 돼요. 근데 제로페이 같은 것들, 지역화폐 같은 경우 그런 비율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혜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매출이 줄어든 업종은 딱 하나입니다. 네네. 신용카드사. 그렇죠. 신용카드사가 안 되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다 좋고 소비자도 좋고 판매자도 좋은데 중간에 유통에 껴있는 금융사만 안 좋으니까 이걸 없앴다? 이건 금융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형마트가 거죠. 좋아진 거죠.
맞습니다. 어, 진짜 그거 지역화폐 써보신 분들은 지역화폐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오늘 정청래 의원님 발언이 되게 다 이래서 진짜 수석 했구나라는데 정청래 의원 발언 평가는 어느 분이 좀 해주세요. 뭐 하십시오. 뭐 네, 저도 그 오늘 그 뭐 판때기까지 준비하셔가지고 판때기가 뭡니까? 판때기 이렇게 패널 신문 기사 자료를 출력해서 판내로 판내까지 네. 해서 이렇게 하셨던데 그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평상시에 우리가 자주 이제 만나기도 하고 스타일도 잘 알지만 딱 그게 딱 투영되더라고요. 딱 본인이 하려던 역할들을 딱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감 때 도지사 시절에 이제 그 중앙구청 국토부가 해주라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것을 이제 중앙정부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뭐 하겠다라고 이제 공무원들한테 막 협박식으로 예. 했다는 거잖아요. 그 네. 협박했다라는 협박으로 들렸다라는 그 표현이 실제로 중앙정부는 협박한 적이 없는데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서 그걸 선거법 위반으로 그거를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거예요.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 실제로 모 기자가 그 상황을 들은 기자의 내용도 거기서 오늘 다 말 그 증빙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성남시장에 있는 공무원은 그걸 그렇게 협박으로 위협적으로 들었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네. 그런 거에 대한 표현도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그 후보가 대정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허위사실 아니냐. 네네. 맞죠. 똑같은 잣대면 그게 더 훨씬 더 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이렇게 일갈 했어요. 일갈해서 정청래 후보가 시원하게 최고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의원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이슈 가운데서 당대표를 어떤 의견든 검찰에 송치했다는 게 당대표 되고 첫날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의견 표명한 거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찰이 다뤄야 될 영역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죠. 아마 판례를 준비하고 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나왔던 것들이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닌데 네. 한마디 했던 걸 꼬투리 잡아 그렇게 따졌으면 윤석열은 탄핵을 벌써 했었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선 무효죠. 네. 그런데 검찰이 윤 대통령 쪽은 봐주고 이재명 당 대표 쪽은 공격하듯이 이렇게 나가고 경찰이 거기에 맞춰서 넘어가는 거 그야말로 김건희가 녹취록에서 얘기했던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다 이런 걸 떠올리게 한다고 제대로 꾸짖어 주었죠. 오늘 서영기 의원님 또 발언이 시원했다라는 뭐 특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아니고서는 사실 보좌관들이 싫어하는 게 출력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그냥 출력해서 A4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네네. 뒤에 폰보드까지 붙여갖고 딱 보이게끔 이게 최고위원회가 배경이 노상 똑같아서 사진을 잘 안 찍기도 해요. 근데 새롭게 들고 왜냐하면 쇼핑몰 사진이 나왔거든요. 6,2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들고 나오면 눈길이 확 가죠. 목걸이. 네. 그럼 걱정됐던 고민정 의원님 발언은 어땠어요? 다들 안 봤죠? 아니, 저는 아니, 거는.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봤어요. 봤는데 아니 진짜 그 델리민주에서도 하고 뭐 각종 이제 그 언론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생중계 해주잖아요. 네. 델리민주에서 동시 접속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됐죠. 지금 최고위원회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1,000명 미만 봤거든요. 그 댓글 지금 오늘 3,000몇 명 이렇게 돌아. 그래서 댓글에도 아 이제 좀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이후에 최고위원다운 최고위원을 본 것 같다. 고민정 최고 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정경심 교수 얘기만 기억나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정경심 교수 지금 뭐 디스크 파열과 협착 있고 하지마비 이런 상태인데 너무 가혹하다 검찰이. 그리고 MB는 뭐 당뇨인데도 벌써 성집행 정지 해주고 너무 이렇게 잣대가 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건 정말 저희가 봐도 좀 검찰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잖아요. 네. 너무한 잘 것 같아요. 저거는 잘 지적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 얘기했죠. 이 쌍용자동차 그 이제 2009년대 옥셉 파업한 이후에 이제 다 종료되고 막 뭐 다시 복직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 걸려서 사망한 노동자들 몇십 명에 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때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경찰에서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는데 네. 손해배상 청 손배소를 아직 저기
저 치아를 안 해가지고 지금 한 11억 원금 11억에 한 30억 가까이가 지금 손배소의 그 이제 유죄 확정이 거의 될 단계 와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를 했고 또 지난번에 대우조선의 양 하청노조 예. 그것도 이제 합의했는데 손배소 지금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의 사항에 그런 거를 소송 같은 걸 취하 사항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하청노조의 파업이었으니까 법적으로는 하청노사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원청에서 손배소를 건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데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 거예요, 결국. 그게 그렇죠. 정부의 의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당한 그 저 파업이라든지 이런 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 손배소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 국회 지금 계류 중인데 그걸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저 국회 했어요. 들어가서 그런 것 좀 통과시켜 주세요. 근데 궁금한 게 노동에 관련돼서 고민정 의원이 거의 발언한 적이 없지 않았어요. 노동 전문가시잖아요, 사실은. 오늘 최고위 두 번째니까 뭐 그냥 이것저것 짚어보는 거에 올라갔을 정도. 아니 뭐 안 한 것보다 나은데 박영진도 맨 마지막에 노동 얘기 꺼내고 이분들이 마지막에 노동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 어떻게 보면 저 윤석열 정부는 우리 노동을 이게 뭔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천진자본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우리 그 저 민주당에서는 이제 가끔 이제 선거 때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치 이게 노동 친화적인 그런 모습들 갖고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죠. 네. 평상시에 좀 이렇게 실천으로 좀 같이 좀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죠.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정 보는 재미가 있어요. 뭔가 뻘소리 할 것 같다가 중간에 잘 나가서 정경심 교수에게 마무리 지으니까 앞부분은 뭐지 그러다 뒤에 가서 정리되는 중간에 뭔가 그런 모든 드라마의 중심은 희열이 아니라 갈등입니다. 그 갈등 요소로 고민정 최고위원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지켜보되 그 고민정 혼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고민정 나가라 이럴 필요 없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끌어안아야죠. 끌어안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님이나 서영교 의원님이나 다른 박찬대 의원님이나 장경태 의원님이 잘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원래 이번에 정청래 의원님이나 서영교 의원님이 어떤 오늘 같은 발언이 없었다 그러면 그나마 들을 만한 발언이 장경태 의원님이나 다른 박찬대 의원님의 발언이 막 빛났을 텐데 고민정이 오늘 정도의 얘기를 해도 그래도 잘했다 원래 박수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워낙 다른 분들이 설명하시네요. 금요일쯤 되게 되면 아마 박찬대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도 못 들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거든. 왜? 야, 우린 뭐 없어. 이거 있어야지. 이게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경쟁이네.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되면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제가 보면 이제 더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선명성 경쟁 그리고 개혁 경쟁을 우리 지도부에서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나머지 민주당 전체에 좋은 영향이 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